박명신 김삿갓 나 보기가 역겨워도 그녀 하미는 입을 꾹 다문 채 사각쟁반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침상 위에 누워있던 병인이 혼자 일어나 앉아보려고 두 팔을 짚고 용을 썼다. 당연히 살인문 이 사이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쟁반을 침상 귀퉁이에 내려놓은 그녀가 병연을 거들어서 침상머리의 난간에 등을 기대게 해주었다. 그리고 쟁반을 들어다가 병연 앞에 놓아주었다. 쭉 뻗고 있는 그녀의 허벅다리 위에 쟁반을 올려놓은 것이었다. 그녀가 쟁반 위에 놓인 밥그릇이며 반찬 그릇들의 뚜껑을 열어주자 병연이 숟가락을 들고 굴 미역국에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목을 축였다. 그의 얼굴에 만족한 기색이 꽃처럼 피어났다. 봄빛도 환연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바깥 구경을 시켜주면 안 되겠소? 하미가 방문을 나서려는데 병연이 조금은 사정적으로 말을 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그녀가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낸 것이 벌써 반년쯤은 된것 같았다. 그 사이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고 이제 그 겨울이 다 돼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아직도 하미는 병인한테서 지린내 구린내가 나는 느낌이었다. 그날 밖으로 나간 그녀가 겨우 북받치는 소름을 진정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오줌 속에 널브러져 있던 그한테서 나던 냄새였다. 몸을 씻기기 위해 그의 옷을 벗겼더니 똥까지 한 바가지 싸놓았던 것이다. 그날 당장에 목수를 불러서 짠 것이 침상이었다. 침상 가운데는 밥그릇 하나가 들락일 정도의 둥근 구멍을 뚫어 놓았다. 물론 그 구멍으로 그의 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끼니 때면 그의 방에 밥상 대신에 쟁반을 들인 것도 그날부터였다. 당연히 반찬들은 국물이 적은 것들로 골라졌다. 하미의 입이 굳어버린 것도 그날부터였다. 우선은 억울했고, 다음으로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진정되면서 병연에 대한 원망이 홍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그런데도 일구월심 병연만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버텨왔다. 그런 그녀한테 그 무슨 얼토당토하는 해괴망측한 망발이들은 말인가. 사내를 매수술이나 상대해서 몸에 익힌 방정술이었느냐. 세상을 떠돌면서 이름난 개 건나들과 농탕질을 해봤지만은 나 같은 간날을 못 봤다. 결국 그녀는 그한테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그 세월을 그 고통 속에서 견디어온 꼴이 된 것이었다. 당장의 병연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함흥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배필로 찍어서 그를 집으로 꼬이들인 것이 크나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생의 일까지 생각하면 더 견딜 수 없었지만은 그녀는 한동안 한양으로 떠난 동생이 그 뒤에 어찌 됐는지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와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였다. 첫날 밤을 새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의 속임수에 놀아나서 오래전에 그저 그와 혼인을 연약한 사이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병연과 어떻든 부부의 예를 갖췄고 신방을 차려 하룻밤 내내 뜨거운 몸을 섞기까지 한 것이었다. 명실공히 부부가 된 것이었다. 하미는 자신이 일부 종신 밖에 다른 길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시 몸을 섞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속으로 결심해두고 있었다. 둘러댈 핑계도 있었다. 부부가 절대로 합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의원의 말이었다. 그런데 병인의 상태는 하미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다. 그는 가을이 가고 겨울이 깊을 때까지도
그냥 누워있는데도 꿍꿍 앓았다. 저렇게 침상난간에 등을 기대고 앉아본 것이 고작 닷새 전이었고 국물이 많은 밥상을 받게 된 것은 어제 아침부터였다. 그동안 침을 얼마나 맞았고 약은 얼마나 먹고 붙였는가. 언제 그가 일어나서 다시 제 발로 걷게 될지 아득하기만 했었다. 그녀한테도 문제가 생겼다. 그를 아무리 깨끗이 씻겨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침상에 이부자리까지 새로 바꿔놓아도 구린내와 지린내가 나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코에 늘 구린내가 따라다녔다. 게다가 그가 이런 말 저런 말을 시키는 데는 입이 굳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연의 병수발을 손수 들었다. 병연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주막은 벌써 문을 닫은 터였다. 오로지 병연을 만날 바람으로 제 이름을 함이라 짓고 주막을 내 소문을 내왔으니 이제 더는 문을 열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병연을 만나서 살 생각까지 하고서 일부러 외진 곳에 열었던 주막이었다. 물론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집에서 쓰는 팔려라는 계집종만 하나 두고 있을 뿐이었다. 팔려조차도 단박에 전에 주막으로 쓰던 집에 거처를 두게 해놓고 있었다. 그러니 다만의 송주코는 어떻든 하미의 세상이었다. 아니 바라고 바랐던 그녀와 병연의 세상이었다. 지난해 가을 언제였던가 병연이 저렇게 누워 지내게 된 지 열흘이나 됐던가 그가 그녀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그녀의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았다. 워낙 내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소. 그 오랜 세월을 당신이라고 어찌 혼자 지낼 수 있었겠소. 더구나 주막을 내놓고 주인 노릇을 해온 몸인데 당신 동생인 차근아 씨는 용천에서 일 없이 지내면서 박천이 놈을 시켜 나루를 지키게 했으니 몸을 잘 간수할 수 있었을 것이요. 허허허. 그런 차근아 씨도 내가 장백산 유산을 떠난 사이에 마음변에 박철석이란 사내한테 시집을 가버리더란 말이오. 차근아 씨가 3년 동안 나를 기다렸다는 것도 그 사이에 꼬드기는 사내가 없어서 그리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세상 일이란 이 얼마나 이상하고 야릇하오. 술을 팔고 사내들을 데려온 당신은 결국에 나를 기다린 셈이 됐고 집안에 들어앉아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차근아 씨는 결국에 변심해서 다른 사내의 품에 안겼으니 허허허 용서하시오. 당신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하고 타박만 했으니. 그때 병연이 함이에게 한 말이었다. 한껏 너그러움을 보인 것이었다. 한껏 그녀를 봐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따위 말을 들은 하미는 기가 막혔다. 그의 침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 지금껏 다른 사내의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다고 외치려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그런 식으로라도 동생의 소식을 들었으니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렸던 것이다. 병연은 멀쩡한 그녀를 청류해서 몸을 파는 참기쯤으로 진작에 만들어 놓더니 그 허물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이 소갈머리가 좁은 사람이었다. 이제는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용서하라. 어쩌고 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하는 짓이 가관이었다. 누가 누구를 이해한단 말인가. 구역질이날 지경이었다. 글줄이나 읽었다는 사내들이 다 저 지경이라면은 그녀의 안락들은 어찌들 사는가 하는 걱정이 들 지경이었다. 저런 자들이 교수를 하니 나락거리 이 꼴이 아닌가 했을 정도였다. 그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 구역질이 났다. 이제 하미가 돌봐주지 않는다면은 밥 한 숟가락도 떠먹을 수 없다는 계산, 꼼짝없이 여기서 내쫓겨나고 말지도 모른다는 계산, 결국은 길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하미 선생, 자리 있었음? 의연이었다. 오늘이 병인의 침 맞는 날이었다. 석 달 전부터는 그가 닷새 만에 한 차례씩 찾아와서 침을 놓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의원은 늘 하던 대로 맥을 짚어본 뒤
병연을 엎드리게 하여 윗옷을 벗기고 바지 허리춤을 엉덩이 밑에까지 끌어내렸다. 쭉 빠진 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누워있기만 한 탓에 마르고 주름진 몸이었다. 게다가 다른 사내들에 의해 머리 한둘이 더 있는 큰 키라서 더욱 쇠약해 보였다. 그녀는 그를 씻기고 닦아주고 할 때면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그런 몸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다. 아, 부었음. 오른손 손가락들을 꼿꼿하게 세워서 병연을 목에서부터 등줄기를 따라서 꾹꾹 흘러내리던 의원이 입이 놀라서 벌어졌다. 그 즉시 의원의 눈길이 옆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가시덩굴같이 사납게 얼굴에 감기는 눈길이었다. 기아이 학공은 해쟁이요? 오랫동안 쫓아다니던 범인을 잡은 포도청의 군사들이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대답이 없어 소리 없이 웃기부터 했다. 생사람 잡시 맙세. 하도 일어나 앉아보겠다고 해설이 그 뜻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어처구니 없다는 투로 대답했다. 의원은 대번에 혀를 차면서 병인을 돌아봤다. 한심해 하는 얼굴이었다. 이보다 평생 누워 있고 싶어서 그렇네. 내가 이제는 일어나 앉아도 되겠다 할 때꺼정 일어나는 게 아님에 알겠음? 여연은 마치 망치로 못을 쳐대듯이 말했다. 병인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의 생기가 다 사라져버린 그 얼굴은 흰웃으름했다. 겨우겨우 피오르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느낌인 모양이었다. 의원은 병연에게 침을 놔주고 돌아가면서도 같은 당부를 했다. 병연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미가 대신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의원을 따라 나갔던 하미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병연은 다른 때와 달리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약을 받쳐둔 둥근 쟁반을 병연의 머리 가까이에 내려놓고 그의 목 밑으로 왼팔을 찔러 넣었다. 약은 없애 하고 말을 해야 했으나 여전히 입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실수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이대로 죽겠소. 그녀가 약사발을 들어 병연의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그가 도리지를 쳐대면서 말했다. 울먹이는 소리였다. 그러고 보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미는 당혹스러웠다. 약사발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물끄러미 병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계속 눈물에 젖어가고 있었다. 나를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단 말이오. 이게 숨쉬는 나무 토막이지. 어찌 사람이란 말이오. 나는 앞으로 밥도 약도 먹지 않을 것이오. 죽을 것이오. 죽고 말 것이오. 그녀는 병인의 목 밑에 들어가 있는 팔을 빼면서 생각했다. 그를 어찌 어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는 정녕 천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어린애였다. 누구는 좋아서 똥오줌을 받아내고 약을 달에 띄우고 밥상을 차려다가 바치겠는가? 물론 그런 굳은 일들을 얼마든지 좋아서 즐겁게 보람있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총리의 창기쯤으로 여기는 사내한테 세상에 어느 여인이 그럴 수 있겠는가? 하미는 약사발을 그 자리에 놔둔 채 말없이 방을 나섰다. 약을 먹든 안 먹든 밥을 먹든 안 먹든 심지어는 그래서 살든 죽든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를 어르거나 그에게 사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병연은 오랫동안 소리내어 꺼이꺼이 울었다. 건넌 방에 있는 하미가 듣기에도 시끄럽게 울어댔다. 그녀는 수트로 앞에 앉아서 술을 놓으면서 점심때가 가까워졌을 때나 병연을 한 차례 들여다보리라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초록색 수시를 귀에 건 바늘이 자꾸만 엉뚱한 곳을 찌르게 되는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날 그때가 시작이었다. 병연은 정말로 약도 밥도 먹지 않았다. 물까지도 찾지 않았다. 이른바 식음을 전폐한 것이다. 그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정신을 놔버렸다. 하미로서는 그때 결정을 해야 했다. 그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냥 놔두면 그는 죽고 말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나서면 그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었다. 의원이 달려와서 침으로 그의 정신을 깨워놓았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두 주먹을 쥐어가면서 이사의 혀를 물어가면서 그를 외면해가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애를 썼다. 자신이 그에게 동정심을 베풀까 봐서 두려웠다. 그런데 그는 의연히 입에다 갖다 대주는 꿀물 숟가락을 후 불어버렸다. 꿀물에 입술이 젖는 것조차.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일각이라도 연장되는 것처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고개를 젓고 있던 의연이 이번에는 그 입을 억지로 벌려 꿀물을 먹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가 의연이 얼굴에 주먹을 날린 것이다. 의연이 비명을 지르면서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일어난 의연의 얼굴에는 코피가 흐르고 있었다. 의연은 손등으로 코피를 닦아내면서 싸울 듯이 씩씩거렸다. 그러나 병연이 다시 정신을 놔버린 뒤였다. 하민은 의연에게 수건을 건네주고 병원에게 달려들었다. 병연의 가슴을 흔들어보고 머리를 흔들어보았다.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워낙 겁이 났다. 그가 꼭이 그 길로 죽는 것이 아닌가 했다. 그새 보따리를 챙겨둔 의연이 돌아가기 위해 방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가서 그의 허리를 붙들었다. 어찌 감동?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디로 왜 감동? 이 사람 살려놓고 갑소. 우리 신랑 살려놓고 가란 말일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면서 침상으로 의연을 끌고 갔다. 의연은 그녀의 사나운 기세에 눌렸는지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다. 죽지 맙세. 얼마 만에 만났는데 죽는단 말임둥. 서방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심둥. 서방님 죽지 맙세. 서방님 죽지 맙세. 하민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면서 몸을 떨어댔다. 그 차가운 결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의원은 다시 보따리를 풀어 병연에게 침을 놓고 있었다. 병연이 눈을 떴다. 하미가 의원을 밀어내고 병연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그의 두부를 감쌌다. 그는 눈꺼풀마저도 밀어올리기가 힘든지 맥없이 눈을 껌뻑거렸다. 그래도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하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이 쳐져가고 있었다. 그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저 눈물이 숨어 있었다는 말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당신이 먹여준다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알았으니 당신이 먹여준다면 먹겠어. 그는 목소리를 입 밖으로 밀어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래도 하민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그동안 허리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다오. 당신의 마음이 나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아서 어서 뭐든지 먹여주시오. 병연의 말이 무슨 뜻인가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병연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값싼 동정심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허리보다는 마음이 아팠다니, 하미의 마음이 그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았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그는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를 외면해왔다는 것인가? 순간 하미는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하미 선생, 심한 무시기 하고 있음에 서방님이 무엇이든지 먹여달라고 하지 아니함에. 그러고 보니 하미 선생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나는 이만 가겠음. 따라 나올 거 없음에. 둘이서 자리 해봅세. 내 일거장은 밥을 먹여서는 앙이 되매. 죽어 먹여야 함매. 의원의 말에는 장난기가 배어 있었다. 벌써 헛기침을 해대면서 방을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하민은 병연에게 꿀물을 떠먹였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꿀물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 마셨다. 언젠가 당신에게 말했지요. 내 옹졸함을 용서하라고. 꿀물 대접이 반쯤 비웠을 때였다. 그가 좀 쉬었다가 먹자고 했다. 하미가 꿀물 대접과 숟가락을 내려놓자 병연이 그녀의 두 손을 잡아서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꺼냈다. 나는 벌써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왔어. 이제는 당신도 알 것이오.
내 처지가 이래서 당신의 환심을 사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 당신의 말 한마디 없는 그 차가운 태도를 볼 때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이요. 병연은 말하기에도 힘이 붙이는지 눈을 감았다. 그의 바르르 떨고 있는 두 눈의 눈꺼풀이 하미를 한없이 불안하게 했다. 양이 되겠음. 나중에 말을 합세. 그녀가 병연을 말렸다. 그의 이마와 콧등에 땀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치맛자락을 잡아올려 땀방울들을 찍어내는 그녀의 가슴이 아렸다. 눈을 뜨더니 머리를 저었다. 그는 가슴에 맺힌 말을 다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당신에게 온갖 추한 꼴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 당신이 효광을 들고 나가면서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사람으로서 사내로서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고 치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나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순전히 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요. 그 모두가 내 밴댕이 같은 소갈머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안 것이요. 그동안 당신은 정녕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단히 화가 나서 털어져 있었을 뿐이었어.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자신이 이미 지푸라기에 묶인 해파리처럼 흐물흐물 풀어져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벌써 가슴 속에 그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 차올라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를 그리며 그를 기다리며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온 동안 늘 그녀의 가슴 속에 차올라 있던 그 애틋함이었다. 그녀는 그릇에 남아있는 꿀물을 병연에게 마저먹인 뒤에 베개를 같이 베고 그와 나란히 누웠다. 그와 한 이불 속에 누워보고 싶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도저히 그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막상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이제 구린내도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서방님도 도교도들이 행한다는 당중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임매. 그녀는 자신의 저고리 속으로 파고드는 병연의 손을 그대로 두었다. 옛날에는 도교도들이 매우 음란한 수행을 했다는 말을 듣기는 했소만 지는 사방님의 지다리 문서를 일부러 책을 몇 권 구해서를 읽고 철저히 몸에 익혔습니다. 그랬었구만. 도교에서는 음과 양의 이기를 부당하게 억제하지 말고 그렇다고 방종하지도 말면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불로장생한다고 합니다. 불로장생한다? 그렇지요. 그들이 교조로 받드는 노자가 지은 도덕경에서도 그런 뜻을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종술은 모르는 일이요. 그 방종술이라는 것은 남녀가 같이 살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만 그들이 수행하면서 사용한 황서라는 책의 위시해설이 그 밖에 소녀 비도경이니 옥방 비결이니 서방 내 비술이니 팽조 양성이니 하는 책을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오로지 서방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나를 기다리면서요? 예, 서방님이 조선 팔도로 돌아댕기면서 언젠가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음. 이름난 기녀들이랑 다 잡았다고. 그런 서방님은 그 기녀들보다 자리 매실 욕심으로. 글쎄 그건. 서방님은 만나서리 혼례를 올린 뒤에 서방님이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진짜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음.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책들을 보면서 그림들을 보면서 당신이 그 책들을 읽고 그림들을 보면서 혼자서 해봤다는. 병연이 놀랐는지 하미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책들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그대로 혼자 따라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몸에 익혔습니다. 물고 씹고 흔들고 돌리고 그리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만 그만하시오. 내가 죽일 놈이요. 성질이 급하면 소갈머리라도 밴댕이 같지 말아야 할 텐데.
맹세코, 나한테 서방님이 첫 산이었습니다. 맹세코. 알았어. 그런 사람한테 내가 그토록 심한 말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하겠어. 나를 용서하오. 나를 용서하오. 하민은 병현에게 달려들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 울었다. 그동안 가슴 속에 쌓여있던 병현에 대한 원망이 한꺼번에 서러움으로 밀려드는 것 같았다. 그는 한 손으로 하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 손으로 등이며 허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참으로 면목이 없구려. 그때 당신이 그런 사정을 말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우리가 어렵게 다시 만난 우리가 그토록 힘든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긴 서방이란 자가 고작 첫날 밤을 새고 난 뒤 이 꼴이 되고 서방이란 자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억울한 소리를 해댔으니 생각지가 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죽고만 싶었겠지요. 그런데 무슨 정신으로, 더구나 생각지가 무슨 낯으로 그런 사정을 말할 수 있었겠어. 그의 목소리는 한숨에 젖어 있었다. 비탄에 젖어 있었다. 목이 메어 몇 번씩이나 말을 하다 쉬고 하였다. 나를 용서한다면 그만 얼굴을 들고 나를 봐주시오. 병현이 손으로 하미의 두 볼을 감싸면서 말했다. 하미는 자신이 그동안 지나치게 못나게 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 병현은 그때 허리를 다쳐서 다른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병현은 그때 새각시인 그녀가 첫날 밤에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농탕지를 치자 천장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놀라고 당황해 있었을 것이었다. 처녀의 정조는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하민은 얼굴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영렬한 계집어 용서함세. 이 영렬한 계집어. 병현이 하민의 얼굴을 당겨갔다. 그의 입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의 혀가 물고기처럼 그녀의 입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녀는 처음으로 산의 입술이 더없이 달콤하다는 것을 알았다. 점심 쟁반을 병현의 방에 들이대면서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던 어른들의 말에 실감이 났던 것이다. 그래서 나이 서른이 넘은 그녀가 비로소 어른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다른 여인들이 보통 15살쯤에 맛보는 느낌일 터인데. 당신 얼굴이 고기 갓 피어난 함박꽃 같소이다. 이렇게 고운 것을, 이렇게 이쁜 것을. 병현이 하미의 허리에 팔을 감아 은근히 당겼다. 우선 이 죽부터 듭세. 전복에 인삼을 넣은 죽임매. 이 죽을 드시고 기운을 내서 오늘부터는 지가 서방님의 각신으로서 제대로 할 참임매. 얼피덩 이 죽부터 듭세. 침상에 쟁반을 내려온 하미가 병현의 팔을 풀어내면서 어르듯이 말했다. 그럼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합궁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뒤에 의연이 오면 알아보고 혼을 낼 텐데. 병현이 죽을 한 숟가락 받아먹더니 생각난 듯 물었다. 목소리도 눈빛도 잔뜩 기대에 차 있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맙소. 방중술은 불로 장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수법이라고 하지 아니했음에. 그러니 제까닥 죽어먹고 기운을 차립소. 하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나고 있었다. 병현은 마음이 급해져서 하미의 손을 잡아 어서 죽을 떠먹이라는 신용을 했다. 금세 죽구르시 비었다. 하미는 저녁이 되기 전에 안방의 창문에 뚫린 창구멍들을 땜질을 했다. 아마 지난 가을에 병현과 하미가 첫날 밤을 치를 때 주막이며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뚫어놓은 창구멍들인 것 같았다. 하미는 가위질을 하여 알맞게 잘라낸 창호지에 풀칠을 해서 창구멍에 갖다 발라가면서 자신이 독하긴 독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창구멍이 하나도 아니고 10개 가까이 되는데도 그것들을 못 본 채 하고 겨울을 났던 것이다. 그 숭숭 뚫린 구멍으로 술술 들어찬 찬바람이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병현을 겨우내 몹시도 괴롭혔을 것이었다.
그것들을 다 먹지 말고 한두 개는 남겨놓구려. 그동안 낮에는 그 구멍들로 햇살이 방 안까지 찾아들어 내 좋은 동무가 되어줬죠. 그래서 크게 외로움을 돌 수가 있었어요.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려 햇살이 들어오진 않는 날이면은 햇살마저 나를 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서럽던지. 하지만 오늘부터는 당신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니 앞으로는 그 창구멍들이 소용없게 됐다 해서 그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창구멍도 햇살도 나한테 무정하다지 않겠소? 언제는 그토록 반기더니 이제 와서 소용없다 막아버린다고. 말을 하고 난 병현이 실없는 사람처럼 웃었다. 순간 하미의 코끝이 매끄매졌다. 그녀는 잠시 입을 크게 벌린 채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눈물을 참교했다. 푸른 하늘이 그녀의 눈으로 내려앉아 어른거렸다. 저토록 마음씨가 착하고 고운 사람인데 창구멍까지도 햇살까지도 고마워하고 사랑한 사람인데 그녀가 그동안 참으로 몹쓸 짓을 했구나 했다. 하미는 병현이 보지 않게 얼굴을 돌린 채 옷걸음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다시 창구멍을 발라갔다. 그러나 창구멍 두 개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하나면 외로울 것이고 셋이면 서로 다투지 않을까 해서 두 개였다. 저녁을 먹고 난 병현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가 아침부터 죽을 먹기 시작한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 보였다. 그의 성화가 아니었더라도 하미는 서둘러 설거지를 끝내고 일찍 방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녀도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한 것이 작년 늦가을이었다. 글쎄 겨울이 지났고 지금은 초봄이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난 것이다. 그런데 이번이 고작 두 번째 밤이었다. 내가 어찌해야 되오? 어서 해보시오. 하미가 침상으로 다가가자 병인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면서 재촉했다. 벌써 달뜬 목소리였다. 사내는 절대로 서두르면 앙이 됐매. 옥방 비결에서 청무도사는 이렇게 일렀음매. 우주간에 흐르는 음양에다 주의 깊게 남녀의 교접을 맞춰야 하는 거이다. 못에 춥거나 못에 더운 날, 억세게 바람이 불거나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 일식이나 월식 일어난 날, 지진이나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 교접해서는 절대로 앙이 된다. 어째 그러냐 하면 그런 거는 하늘이 내리는 금기의 징조다. 또 술에 취했거나 과식했을 때, 기분이 무쇠 들뜨거나 화가 났을 때, 의기소침하거나 공포에 질렸을 때 교접을 해서는 앙이 된다. 어째 그러냐 하면 그런 거는 인간이 보여주는 금기의 징후이다. 서방님은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었고 기분이 무쇠 들떠 있습니다. 쬐끔 소화가 되고 마음에 가라앉을 때 꺼정후 쬐끔 더 학습의 시간을 보냅세. 이러다 내가 죽고 말 것 같소. 이리 오시오. 이리 와서 곁에 눕기라도 하오. 병현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의 손 하나가 하미의 엉덩이를 더듬어대기에 바빴다. 하미는 그때껏 침상에 걸터앉아 있었다. 마음은 병현과 나란히 한 이불 속에 눕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가 참지 못하고 몸을 돌린다든지 해서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아 그녀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엉덩이를 더듬는 병인의 손을 그냥 둔 채 말을 이었다. 그 책들의 공통된 내용은 사내가 쇠약해지는 것은 교접을 올바르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음에. 그리고 사내는 여인을 맡기에 앞서 정신을 수양하고 식양생과 좋은 약을 먹어야 하고 특히 진의 그 애끼는 수련을 해야 한다 했음에. 올바른 교접의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진액을 아낄 수 있단 말이오?
남녀가 서로 관계로 맺는 일은 흡사 하늘과 땅이 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늘과 땅은 올바르게 접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이 비밀을 잊은 까닭에 일찍 죽는 것이다. 만일 자기 힘을 잃지 아니하고 음양의 이치에 따라 병을 막는다면 죽지 않고 살다 했음에. 너무 애매모호하오.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학궁하면서 말해드리겠음에. 사내가 지내고 아끼는 방법도. 병연의 손이 속옷을 헤치고 그녀의 계곡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시작합시다. 이러다가 내가 죽고 말겠다니까요. 알지 못하고 행함은 수명을 단축한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세. 참는 거이고 사내의 가장 으뜸의 수련입니다. 반대로 여인은 참지 아니하는 거이 가장 으뜸의 수련이고. 여인은 좋기도 하겠소. 그러면서 나은 학습을 하시오. 사람 죽겠소. 통연 선생은 남녀가 교접을 완성하는 육체적인 주요한 형식이 서른 가지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형식은 공전법과 배비부 단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현녀는 그 형식을 아홉 가지로 말했음에. 그 중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형식이 통연 선생이 말한 형식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밤이 꽤나 깊은 것 같았다. 뻐국새 울음소리가 고즈넉한 정적을 가만가만 흔들어대고 있었다. 맹꽁이들이 짝을 찾으면서 울기 대기에는 아직 이른 때였다. 공건적과 배비부라. 병연이 그녀의 말을 되뇌이었다. 아마 머릿속에 그 형태를 그려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불을 끄겠음. 그녀가 계곡 속에서 그의 손을 빼내며 말했다. 나는 그냥 두었으면 좋겠음은. 그냥 두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음에. 병연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싫지만 어쩔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침상에서 일어서더니 촛불을 후 불어서 꺼버렸다. 대번에 달빛이 방문을 맑게 물들였다. 그러고 보니 열 나흘 달이 떠 있는 것이었다. 하미가 돌아서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병연은 불을 꺼버리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했다. 저고리와 적삼을 차례로 벗고 나자 새어든 달빛이 금세 그녀의 가는 목덜미와 가녀린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치마 말기를 풀어내어 치마를 벗고 나자 달빛은 그녀 어깨에서 반짝반짝 등허리를 타고 허리께까지 흘러내려 흥건하게 단속곳에 젖어들었다. 그만 그만, 진액이 쏟아질 것 같네. 그만 그만. 병연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놀라서 하던 일을 중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병연이 오랫동안 참고 지낸 사내라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었다. 먼저 진액을 아끼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했다고 생각했다. 눈을 꼭 감읍세. 생각을 집중하고 혀로 입천장에 꼭 붙여야 함매. 목을 쭉 펴야 함매. 콧구멍으로 크게 하고 어깨를 쫙 펴고 입을 다물고 소리 심호흡하면 진액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임매. 쏟아지려고 하던 진액도 안으로 들어갈 것임매. 열 번의 일을 치른다면 두세 번만 진액을 쏟아야 무병장수 있을 것일세. 그녀가 듣기에도 자신의 말이 숨차게 들렸다. 그가 눈을 감더니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그녀가 시킨 대로 잘도 했다. 그것을 보고 있으려니 그녀의 온몸을 바짝 조여들던 열기가 저절로 진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됐어, 이제 됐어. 놀라운 일이오. 당신 말대로 진액이 안으로 되돌아간 것 같소. 하미는 푹 한숨을 내쉰 뒤에 다시 시작했다. 시방부터 지는 서방님 위에서 나비처럼 춤을 출 것입니다. 서방님께 말씀드린 바로 그 공번접입니다. 이는 결치를 취하는 처방임매. 내가 일하는 동안 서방님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기가 적공치를 문 채 재롱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듯 하는 것임매. 하미가 자신의 거기에다 병연의 그것을 걸치듯이 머리만을 살짝 물리면서 숨가쁘게 말했다. 그녀는 서서히 움직였다.
달빛은 비슷하게 스며들어 그녀의 허리 위에 떨어져 있었다. 병연은 문득 낮에 하미가 방문의 창구멍을 막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이제 비로소 햇빛처럼 달빛처럼 바람처럼 낮이나 밤이나 같이 놀아줄 여인을 얻은 것이었다. 방문의 창구멍들이 막혔다 해서 서운하게 여길 것이 없었다. 방문에 뚫려있는 것이나 하미에게 있는 것이나 다 같은 혈이었다. 그에게 기쁨을 주는 혈이었다. 낮에는 하미가 방문의 혈을 막았고 밤인 지금은 그녀가 그녀의 혀를 막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혀를 막아 그녀의 속을 달빛처럼 비추고 있는 셈이었다. 아, 이 얼마나 오묘한이 지인가. 바람은 예전에 다니던 길을 잃었어. 병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노래하듯 읊었다. 다른 새로이 비칠 곳을 찾았다오. 하미가 콧노래를 불렀다. 그가 노래를 이어갔다. 바람이 흔들어서 나뭇가지도 흔들렸겠지요. 그녀도 노래를 이었다. 달이 오르기에 물결도 높아지는 것이지요. 아, 하미가 헉헉거리면서 병연의 가슴 위로 무너지듯 엎어졌다. 병연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대장간의 풀무질 소리처럼 가빴다. 우악에서 돌아오면 다른 산을 보지 앙리한다고 해쟁이요? 하미는 명나라 때 사람 서학이기 한 말로 병연을 놀리고 있었다. 내가 떠돌아 다니면서 이름난 기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봤다면서 자기 같은 여인과의 합궁이 양의 찰리 있겠느냐는 반어법이었다. 병연이 넘치도록 흡족했다는 것을 그녀가 왜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그녀가 은근히 뽐내면서 넌지시 튕기는 것이었다. 고학이란 태산, 화산, 형산, 항산, 승산 등 다섯 산을 일컫는 것인데 그 높이와 모습이 중국을 대표할 정도로 뛰어나서 그 산들을 구경하고 나면 다른 산들은 산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비유한 것이었다. 황산에서 돌아오면 우악을 보지 않는다고도 했소이다. 병연이 하미를 칭찬했다. 아니 뛰어올렸다. 역시 서학에게 말이었다. 우악이 중국을 대표하는 산이라면 황산은 우악을 압도하는 산이었다. 서학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안위에 있는 황산만한 산이 없다니 황산에 오르면 천하에 다른 산이 없으므로 산구경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듯이 하미가 빼어난 여인들 가운데서도 최고로 빼어난 여인이란 뜻이었다. 아, 우리 서방님, 아, 내 서방님, 내가 어째 그 오랜 세월 후 체내 나이 서른이 넘어 죽늙은이가 될 때까지 오매불망 서방님만 기다렸는지 이제야 알겠음에. 그 말씀을 듣자고 기다렸음에.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지는 죽어도 원이 없음. 하미가 대본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는 혀를 내 그녀의 눈물을 받아먹었다. 그녀는 그러는 그의 두 볼을 붙들고 눈이며 이마며 코며 입이며에 입을 맞춰댔다. 이런 말이 있는지 아는지 기둥이 단단하지 못하면 무게를 견뎌내지 못한다. 병연은 이번에는 자신이 뽐내고 어스될 차례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기둥은 아직도 그녀 속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금세 다시 제 성과를 드러낸 것이었다. 무게를 견뎌내게도 남을 정도로 단단해진 것이었다. 공격을 자리하는 사람은 무기나 장비로만 싸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아직은 서방님의 몸에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만족할 것입니다. 병연은 하미가 역시 대단한 여인이라고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한테는 단 한마디로 사람의 정곡을 찌르는 솜씨가 있었다. 첫날 밤에도 그녀의 그런 재주에 놀라서 허리를 크게 다치기까지 한 그였다. 그녀가 한 말은 청나라 때 사람 제갈량이 한 말이었다. 부족한 대로 만족할 테니 으스대지 말라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서 내 그것이 좀 실하다고 해서 뽐낼 일이 아니다.
남녀의 합하는 사내의 그것이 크냐 작으냐에 보다는 방중술의 수준이 높냐 낮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제갈량은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소이다. 지금은 내 몸이 희꼬리여서 내가 공격할 때 당신이 성곽만을 이용해서 수비한다고 해도 불평을 하지 않겠소이다. 자, 어서 아까 말한 배비부라는 처방을 이용해 보시오. 어서. 그래 보겠음에. 배비부는 뒤로 도이면서 날아가는 오리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처방을 제대로 시행하면 온갖 병에 걸리지 아니한다 했음에.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같이 지내고 살아심은 앙이 됩니다. 그걸 어찌 참는단 말이오. 그 지경에서는 당신이 일러준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걸. 이제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는지 하미가 위에서 내려오더니 몸을 돌려 병인의 왼쪽에 누웠다. 기가 막힐 지경이오.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이오. 그거로 하는 거는 애롭지 아니한매. 남녀가 교접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정 여인한테는 열 가지 몸동작이 나타나고 사내한테는 네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어째 그 순간에 그렇게 독하게 굴 수가 있더란 말이오.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려면 오늘 무슨 짓을 못하겠음.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서방님의 허리가 크게 무리가 갔음매. 내일 아침이면 더욱 고통스러워할 것임매. 지가 처음에 방중술은 인간이 무병장수로 하기 위한 실행법이라고 한 말을 생각해 봅세. 병연은 할 말이 없었다. 자연히 손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그에게 바짝 붙였다. 병연은 잠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관심이 없어서 귀를 닫고 있기도 했지만은 바위 같은 피로감이 덮쳤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아득하기도 했다.